우리가 자 왜 우리가 누구 배달의 딜러 지프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자 은색깔 12년식 그리고 13만 킬로 탄 지프의 그냥 체로키 아닙니다. 그랜드 체로키. 자 배달의 딜러 우리 SUV 특가 1460만원! 네 여러분 1460만원이고요 네? 해당 차량 라디에이터 서포트랑 그리고 트렁크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그렇죠, 차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프에서 어떻게 보면은 SUV 대형 SUV 중에서 네? 가장 인기 많은 차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연락 오고 어제도 손님이 한번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이거 리프 뛰어가지고 계속 보시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를 보셨는데 네. 단점이 없어. 네. 근데 뭐 다른 데 한 대 더 보고 오신다고 해서 가셨어요. 좀 안타깝죠. 아 네. 다른 거를 또 그거를 골랐나 보네 결론. 그건 모르겠어요. 예, 네, 그건 모르겠고. 예, 네. 그러니까 뭐 단점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아무튼 그분이.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자, 여러분 12년식이고 13만 킬로 탔습니다. 네. 근데 15만도 안 된 거예요. 연식 대비 킬로 수가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짧은 편인 겁니다. 이거 짧은 네. 거예요, 이 정도면. 자, 근데 얼마? 1460만 원. 1500이 안 갑니다. 1500이. 네. 자, 근데 지금 앞에 한번 쫙 한번 봐볼게요. 자, 하지만 또 제가 또 그 이 앞에 뭐야 이거? 라이트? 라이트! 헤드라이트? 이거 헤드라이트? 네. HID? 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네. 그리고 앞, 이 웅장한 그릴 한번 보세요. 웅장한 그릴? 네, 웅장한 네. 그릴. 광활한 대륙. 광활한 미국 그 집, 그 아메리칸의 그 저기 로키 산맥. 개인적으로 포드사의 익스플로러랑 네.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랑 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뭐 고를 거예요? 전 지프 고르죠. 저도 지프 고를 거예요. 네. 근데 지프랑 네. 포드 익스플로러랑 인기는 비슷하게 많지만 그렇지 그렇지. 네, 인기는 많아요. 1, 2위 하지? 네, 1, 2위 해요. 네. 근데 요거 매니아층이 더 많아요. 그럼 그럼. 네, 왜냐면은 네. 대형 SUV를 찾는 그냥 무난한 분들은 익스플로러로 가시는데 지프의 대형 SUV 이거 찾으신 분은 요것만 찾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으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배달의 딜러의 또 전매 특허 광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냅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은세 차량이 뭐 관리가 편하긴 하지만 네. 관리 상태가 정말 좋아요. 너무 뭐, 좋아요. 앞으로 오실게요. 뭐 네. 앞에 뭐 수월 마크라든가 없어 뭐 없어. 눈에 띄는 뭐 흠집이 뭐 하나도 없어. 저는. 아니 봐봐 여기 이 지프 없어요. 마크만 해도 봐봐. 기스 없어요. 하나 없어 그냥. 네. 없어. 네. 크롬 이 없어. 딱 보실게요. 옆에 딱 보실게요. 옆에 네? 보실게요. 네. 여러분 이거 리뷰 영상에 있습니다. 여기 힐, 여기 네. 약간 좀 까진가, 여기 네.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리뷰 영상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A급 전 드릴게요. 상 A급이지. 네. 특특 A급. 자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서 실내도 얼마나 A급인지 한번 보시죠. 자 열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여러분 빨리 리뷰 영상 확인해 보실 분들은 리뷰 영상 한번 보시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확인 한번 시켜 드릴게요. 자 아 근데 트렁크를 좀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네. 괜찮을까요? 트렁크도 리뷰 영상에 있으니까요. 네. 트렁크 기가 막히게 넓습니다. 그랜드 체로키인데. 맞습니다. 그냥 체로키도 아니고. 네. 네. 뭐 아까 전에 뭐 랭글 루비콘이나 사하라 다 보셨는데요. 네. 그거 틀리게 이거는 진짜로 그 가족 패밀리 카로. 네. 그리고 이거를 뭐 차박이라든가 그런 캠핑카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전천후죠. 전천후. 패밀리. SUV로도 제격이고 네. 그리고 캠핑 스타일로도 제격이고 네. 그리고 안에 실내도 그리고 번쩍번쩍 그랜드 체로키니까 또 번쩍번쩍하게 좀 세단 느낌 나는 이런 도심형 이 SUV 느낌이 확 나죠 또 맞습니다. 승차감 네. 또한 거의 뭐 세단과 거의 뭐 그렇죠 그렇죠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연비도 이제 한10 정도 나와요.
연비요? 연비 네, 연비 한 10 정도 나옵니다. 10 정도. 랭글러보다는 좀 더 또 좋게 나오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위에 한번 봐보세요. 야 시원하다 시원해. 네. 차가 SUV가 이래야지. 뒤에가 시원하게 한번 나와줘야지. 이거 잠깐만 이거 땡기는 거 어딨냐? 잠시만요. 이거 땡기는 거 어딨어? 여기지. 그거구만. 네. 가끔 시원하게 잘 되는 거 어딜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소음 하나 안 납니다. 소음 하나 안 나고요. 개방감이 와 네. 그냥. 그렇죠. 썬루프 열리는데 소음 하나 안 나요. 네. 좋아요. 그리고 그 한때 이슈 있었잖아요. 어떤 거? 이 그 저기 천장에서 이거 썬루프 물 샌다고. 아 그래서. 아 미안해. 물 샌다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아 체로키가요? 아 그랜드 체로키 그거 그랜드 체로키 했잖아. 아, 체로키 하잖아. 근데 요 차량 물 셉니까? 안 세죠. 뭐 장난해요? 보시면은 여기 네. 지금 위에 보실게요. 뭐 먼지 하나 없어요. 먼지 하나 없어. 네. 네. 뭐 물기조차 네.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물기조차 없습니다. 네. 물기가 뭡니까? 네. 먼지조차 없어요. 굉장히 아니 그거 신경 쓰는 사람 저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전혀. 저희 차량은 전혀 문제 없다는 점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실내 컨디션도 지금 뭐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특 A급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식이죠? 12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컨디션이라면은 전차 부분께서 굉장히 얌전하시고 차에 대해서 뭐 관리를 잘하셨다고 평가됩니다. 옵션이 전혀 요즘 차에 비교해도 그 뭐 최첨단 사양 그런 거 빼고는 웬만한 않아요. 기본 옵션은 절대 들어갔어요.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후달리지 않아요. 맞아 막힙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사실 화면보다 실제로 봤을 때 더 개방감이 넓다는 거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커요. 더 커요. 네. 예. 네. 자, 그리고 뭐 요런 거 버튼 하나하나 뭐 다 지금 뭐 까짐 현상 없고요. 네, 까짐 현상 없고 기가 막혀요. 예. 네. 요런 것도 청소 다 해 놓고 네? 저희가 누굽니까? 배달의 딜러 아닙니까? 청소는 다 하죠.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청소는 다 하는데. 청소는 다 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배달의 딜러, 우리 대표님도 세상에 얼마나 평소에 깔끔하신 분인데. 아, 그래요? 대표님이 깔끔하면은, 거기에 있는 차들도 다 깔끔해요. 그 대신 그 직원들은 죽어난다는 거. 맞아. 직원들은 죽어난다는 거. 하지만 그 정도로 저희가 차 상태 관리 잘하고 그렇지. 하자 없는 차를 판매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네 이거 이 영상 지금 배달의 딜러 대표님도 보실 때. 아 대표님. 자기 지금 죽어난다고. 아니 그게 약간 아니고. 지금 약간.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관리가 잘된 차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차를 구매하셔서 사 가셔도 절대 하자 없이 잘. 네네네. 네. 자 쭈님께서 관리하기 좋은 은색 바디에 키로수 좋고 실내가 깨끗하고 네 아주 좋게 봐주십니다. 오늘은 왠지 이종수님과 홍익이님과 쭈니의 배달의 딜러 라이브 커머스 같네요. 네 댓글로도 이렇게 약간 그 정보를 네. 또 쭈니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아 그럼요. 네, 아주 그 간단 요약 이런 거 좀 잘해주시죠 우리 쭈니님께서. 맞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네. 리뷰 이렇게 정성스럽게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예 내려서 이제 아유 하다못해 재떨이도 깨끗해요 재떨이도. 네. 근데 전혀 뭐 여기서 담배를 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담배 냄새가 전혀. 네네네. 자 카메라 이쪽으로 한 번만 카메라 이쪽으로 한 번만 좀. 자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렇죠. 앞에 시트 보시면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12년식이라는 거 감안하시면은 이 정도는 A급이라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일 큰 메리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입니다. 네 가격이에요. 너무 네. 지금 그 연식만 보지 마시고요 키로수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그 12년식인데 13만 키로면 많이 탄 거 아니거든요. 1년에 거의 만 키로밖에 안 탄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관리가 굉장히 잘 된 차량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부 영상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밑에 눈이 전혀 없다는 거 네네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오늘 한해서 6개월에 1만 키로 저희가 특별하게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그냥 타고 다니는 차를 SUV로 바꾸고 싶은데 돈 이렇게 많이 안 내고 바꾼다고 치면은 저 당장 이거 바꾸고 싶어요.
이게 신형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구형 티가 나진 안 나요, 아니고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직까지도 멋있는 차라고 그렇죠, 그렇죠. 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인기 정말 많아요. 여러분 깜짝할 사이에 금방 팔립니다. 제 농담 같죠? 네. 전화 많이 옵니다. 네. 네. 요약하자면 가격 메리트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성능 부분 굉장히 좋고요. 성능 좋고요. 여전히 성능 좋고요. 그리고 관리까지. 네, 내외관 관리까지 너무나 잘 됐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꿀 아이템입니다. 개꿀템이다. 맞습니다. 개꿀 매물. 네. 네, 꿀 매물입니다. 꿀 매물. 네, 요거 알고 계시고요. 하부 영상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